언니 근데 이쪽 일을 이렇게 10년, 20년 한 거 자체가 진짜 수행자야. 다 얼마나 그 수많은 힘든 시기를 다 지나서. 자기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? 그럼요. 나름 다 많이 있지. 다 있었구나. 아, 언니처럼 막 그렇게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렇게는 그런 건 안 했지. 정말 그때는 너무 김한선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나는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많이 난다. 그냥 항상 좀 약간 외로워 보이는 느낌? 옆에 가서 앉아있고 싶다, 이런 생각. 근데 앉아있진 않았어? 다가가지 못하지. 나는 합창단이었고 김한선이었는데. 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나한테는 좀 가장 힘든 시기였지. 그러니까 완선이야말로 한 번도 웃은 적이 별로 없지, 무대에서. 거의 편하게 웃은 적이 없어. 기억이 안 나네.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엄청 웃게 되길 바래요. 근데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더 어색해한다? 아니야. 언니가 어색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. 아, 그런가? 그러면 이거 대충 치우고 치웁시다. 너무 행복하다. 아이 hope the next joyful. 이게 뭐냐면 자기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. 네, 알아요.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죽음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. 그렇게 말할게. 얼마나 힘들었으면. And I hope never to return. Never to return. 언니도 그래요? Never to return이에요? Never to return. 그러니까? 당연하지. 한번 살았으면 됐지 뭘, 또 살아. 난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, 행복하게. 안 돌아올 거니까.